근데 그게 그뭐 에코프로가 뭐그 나쁜 주식? 나쁜 주가? 나는 그 컨셉에서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이제 고평가 됐다는 뜻인데 그 좋다 나쁘다 이 개념은 나한테 수익을 주냐 안 주냐라고 봐야 되거든. 그럼 에코프로 나한테는 아무리 비싸도 좋은 주식이야. 그치. 수익을 주니까. 얼마 정도 벌었지? 뭐 그냥 에코프로 수익금만 하면은 그래도 3억은 될까? 야, 깔끔하다. 깔끔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 계속 이런 믿음이 강화돼서 어떻게 보면 좀 광신도적인 믿음이 나온 거고 근데 앞으로도 나는 그 흐름이랑 이런 심리를 보는데 지금의 심리는 에코프로를 충분히 80만 원 넘길 수 있다고는 늘 그렇게 보는 입장이다. 그럼 현재 계획은 한 목표가 80만 원 정도 잡고 보유 중? 아니면 그렇지. 중간중간에 좀 사팔사팔도 좀 하면서? 우선은 80 보고 가고, 80 중반 넘어가면 이제 물량만 좀 조정한 다음에, 이제 다시 100만 원 보고 가는 거지. 근데 그 수준 되면은 이제 이미 뭐 액면 분할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이동재장이라면 나는 가난하다고 본다. 이동재장이라면은, 이런 개인들의 심리, 그리고 그 정도의 주주 환원 신청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미 이 개미들이 먹으러 오는지 알고 있어. 아주 잘 알고 그렇지. 있어. 아, 어제 그 기사 보면서, 야, 진짜, 이분이 좀 아시네. 주주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시네. 꿰고 있다, 개미의 마음을. 영업을 할줄 알고 마케팅을 할줄 알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 네. 되게 막, 어쨌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에코프로를 투자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자거래 의혹이 나한테는 엄청 컸단 말이야, 진짜. 그래서 난 저런 기업에는 투자 못 하겠다 생각했었는데 사실 또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 나면은 뭐다 만사 오케이잖아, 사실. 그렇지. 사실상 지금 또 돌아보면 내부자 거래는 적감의 스케일을 준 거였지 그냥. 결과적으로는. 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에코프로보다 LNF가 더 매력적이기도 했어, 사실. 내년에는 훨씬 더 매력적이야. 실적으로나,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하긴 매출의 성장률을 보면은 그 YOY 그건 좀 높게 나오긴 하더라 LNF가. 앞으로 전망치도 그래. 더 매력적이야. 근데 주가는 에코프로가 더잘 간다. 이게 대체 뭘까? 이해가 잘안 가더라고. 그게 뭐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개념 이론들 안갈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경우 많잖아. 그렇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교환사채 같은 경우도 그래. 호재입니다 했는데 다음날 뚝뚝 떨어져. 와, 미쳐버리겠네. 그 호재로 받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안할수 있다는 거지. 자, 내가 딱 그냥 최근 2주의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리고 너는 어떻게 했었는지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이제 에코프로는 그 4월 첫째 주 4월 10일 있는 주에 최고가를 찍었어. 80만 원을 넘겼거든. 그때 아마 이제 근데 그 시점이 그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 나와가지고 이제 아, 투심이 꺾인 시점이었거든. 그 김현수. 그래서 근데 그전부터 원래 공매도는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때 기점으로 이 매도의 힘이 더 세진 상황이었어. 그래서 2주 동안 계속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게 거의 60만 원, 59만 원에서 지지선 형성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었고, 다행히 그게 2차 전지가 공격을 받는 시점이었어도 그 가격을 유지를 한 거야. 그렇게 계속 유지하던 찰나에 하다가 어제 갑자기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오면서 그 바닥에서 이제 바로 70만 원을 올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그 공매도나 이런 쇼트를 쳤던 그런 물량들이 놀라서
같이 따라서 많이 상환을 했겠지. 응. 그래서 오늘까지 그런 상황 반등이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외국인이 계속 그렇게 안 올리면서 다시 주춤해졌어. 그래서 공모도 친 애들은 오늘 되게 긴장을 했지만 뭐더친 사람도 있었겠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는 이제 어쨌든 내 입대 포지션은 롱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올리고 있을 때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내가 살수 있는 것만큼 저점에서 많이 사주고 그렇지. 그리고 내 물량은 안 뺏기려고 하나도 안 팔고 이렇게만 했어. 그리고 이게 내 포지션이 맞다면은 이제 다음 주쯤 되면은 다시 한번 80만 원을 뚫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뭐 80만 뚫는 자체는 이미 지금 공매도 치고 있는 그런 물량들을 다 집어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공매도 쇼커버 근데 저도 이런 현상이 다른 쪽도 공매도 많이 왔는데 사실상 쇼커버를 발생시킬 수 있는 회사들은 내가 봤을 때 에코프로랑 BM 쪽이 좀 있었고 BM도 근데 그렇게 힘이 안 되더라고. 안 되고 LNF는 그렇게 안 될까? LNF는 안 돼. LNF도 공유도 많이 맞는데? 근데 LNF는 왜? 왜안 되냐고? LNF는 그거를 말하자면 지지 세력이 약하고 지지 기반도 약하고 또 LNF는 내가 한 가지 이제 내 뇌피셜로는 외국인 비중이 20%를 넘거든. 그러니까 이 외국인 애들이 자기들이 역으로 마음먹어서 던지고 공매도를 칠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외국인이 비율이 20%인데 자기들이 마음먹고 던지는 걸 개미들이 다 버틸 수 있는 경우가 없거든. 왜 그게 시작해? 가장 큰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2차전지 하락 나왔을 때, 그러니까 테슬라 판매량 감소해서 나왔을 때도 다 빠졌어. 다 그렇게 공매도 맞으면서 빠졌거든. 근데 이제 에코프로만 버텼는데 나는 그 차이는 이거를 외국인이 던져야 되는 매도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밖에 없었다. 이게 공매도로 보는 수급에 대한 해석이 되게 진짜 다르네. 그렇지. 나는 이제 그동안에 항상 외국인 비중이 높으면은 좋다고 했나? 긍정적이라 생각했고 개미가 꼬이면 오히려 안 좋다. 근데 또 공매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외국인 비중이 높으면은 좋지 않다. 공매도의 위험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근데 이게 뭐 일반적이진 않은데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좋은데 외국인 비중이 높으면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특히 보면은 쇼커버를 노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해석인 거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가를 올리는 주체가 되지만 동시에 가격을 떨어뜨리는 주체가 될수 있거든. 외국인들이야 사실은 자금력이 되고 이렇게 매도나 공매도를 할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된단 말이야 개인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량만 확보가 되면은 어떤 종목이든 털어먹을 수 있어. 이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자기들이 외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인데 급등을 했어. 거기에 개미들이 많이 끼었어. 그런 상황이면은 외국인들은 이거를 매도를 쳐서 숏 포지션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지.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옥상댄스님, 이영웅님, 바이스님, 스윙장인님, 성민조님, 김다경님, 광주오리탕님, 아빠렐라님, 명명유님, 종석희님, 루피님, 엠지님, 하지무님, 남혜연님, 심플와이님, 데디소서님, 김진영님, 그리고 VVIP, 무식은 죄아님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